아는 사람만 안다는 간판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파주시 어느 국도변에 위치한 곳인데요. 한적한 분위기에 장어구이가 맛있다는 그곳. 선운사 풍천장어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너무 산속 말단이죠. 오늘도 산속입니다. 오늘도 산속인데 숨어 있어요. 숨은 맛집입니다. 요 며칠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초복, 중복 지났는데 이제 말복이 다가옵니다. 보양식의 절정이죠. 장어. 숨겨진 맛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 유튜버 쉽지 않습니다. 녹음 잘못해가지고 조금 전에 녹화한 거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녹화했습니다. 선운사 풍천장어는 파주시 낙하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8월 3일부터는 인근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네요. 며칠 늦게 왔으면 못 찾을 뻔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의 내부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의 운치를 느끼기에 좋았습니다. 메뉴는 장어와 돌솥밥 두 가지고요. 장어 3마리, 1kg 정도 분량될 것 같은데요. 67,000원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돌솥밥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어를 주문하실 때 미리 주문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솥밥이죠? 예, 밥도 하나, 예. 자, 기본찬을 볼까요? 밴댕이 젓갈, 씻은 김치, 콩자반, 깻잎 장아찌, 그리고 생강, 마늘, 풋고추. 갓김치와 살짝 묵은지 분위기의 김치가 나옵니다. 주문을 하면 바로 살아있는 장어를 손질해 주시는데요. 살짝 핏기가 보이죠? 장어를 물로 씻으면 비린내가 더 난다고 하네요. 장어가 나왔다. 장어가 아주 싱싱합니다. 이거 소금은 지금 뿌려주세요. 예. 물에 올려놓으니까 살이 불뚝불뚝 움직이네요. 소금도 팍팍 뿌려주고요. 이 집은 따로 구워주지 않고 손님들이 알아서 굽는 시스템인데요. 소개팅을 했거나 대화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어 굽느라고 뻘쭘할 틈이 없습니다. 간장 베이스의 양념 소스인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자르는 것도 취향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곰삭은 김치가 포기채 나오는데요. 장어와 함께 먹으니까 느끼함을 없애주네요. 갓김치를 한번 먼저 소금 구이한 장어에 갓김치와 생강을 얹어서 먹어봅니다. 그리고 깻잎 장아찌하고도 먹어보고요. 센 불에 열심히 구운 보람 있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아주 맛있습니다. 장어의 육질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대신 훌륭한 소스의 맛과 센 불에 먹을 만큼 바로바로 구워 먹으니까 바삭하고 쫄깃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맛 한번 볼까요? 아주 고슬고슬하고 맛있네요. 식사에서 밥의 상태는 아주 중요한데요. 주문받은 후 바로 지어서 나오는 밥이라 고소하고 찰진 맛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밥을 퍼내고 물을 부어놓으면 조금 있다 맛있는 누룽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찌개인데요. 내용물도 충실했고요. 맛도 무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여유롭게 맛있는 장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